안현모, 기자 김민준, 결별과 집안 성형전 비화 안현모. 안현모 기자는 배우 김민준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연인으로서 공개 연애를 이어왔지만 결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현모 김민준, 결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을 잘 아는 관계자는 김민준도 그렇고 두 사람이 자신의 분야에서 바쁜 활동을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유명한 커플이다 보니 양측 모두 만남과 결별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사실을 주변에서도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라고 김민준과 안현모 기자의 결별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재원으로 알려져 있죠. 안현모 학력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사이며 한국의 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국제회의통역과 석사를 받았습니다. 또 고등학교마저 명문 대원 외고 출신입니다. 이후 SBS, CNBC 입사했는데 활동 당시 뛰어난 영어 실력과 경제 분야에 대한 높은 지식으로 화제를 모으는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그녀는 뚜렷한 이목구비에 아름다운 미모와 안정된 진행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SBS 기자로 이직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안현모 언니는 유명 피아니스트 안인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안인모 씨는 선화예고의 동생은 대원예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현모의 집안이 엄청나게 유복했고 현명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죠. 안현모의 성형전 의혹이 있기도 합니다. 성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워낙 뛰어나고 학벌이랑 집안도 장난 아니고 뭔가 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일 텐데요. 안현모 졸업 사진 등이 여태까지 나오지 않은 것만 봐도 그렇고 안현모 과거 사진 등 굴욕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예뻤던 것을 인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안현모는 한국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토종 한국인입니다. 일부에서 이목구비 때문인지 혼혈로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군요. 그녀는 최근에 SBS를 퇴사하고 프리랜서 통역가 및 MC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